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 중에서 이제 열한 번째 제자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윌 엘리어트라는 분이 인간은 다섯 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이 뭐냐 하니까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생각, 또 자기 욕심, 또 자기의 경험한 세계 이런 데 갇혀 살다 보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립되는 그런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어트가 말하는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의 감옥입니다. 사실 이 근심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근심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하며, 누가 근심해서 근심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게 근심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우리는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근심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옥은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거 해야 됐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회한에 빠져서 늘 과거에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늘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이 훨씬 좋은데, 늘 그 시절이 좋았는데, 이런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이게 우리 인간이 자주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감옥이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진짜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항상 우리 집보다 옆집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내 마누라보다 저 집 마누라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우리 애들보다 저 집 애들이 항상 똑똑해 보여요. 나이도 같은데 그 집 애가 더 커 보이고 더 빨리 자라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이런 선망의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고 심지어는 늘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옥이 증오의 감옥입니다. 사실 이 감정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태국의 어떤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더 불행을 겪는 게 그 남자로부터 에이즈가 옮겨와서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자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자기가 불행에 빠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일기장에 보니까 200명의 남자들을 내가 겪고 있는 에이즈를 감염시키고 말겠다. 그래서 그 사실이 사회에 밝혀진 때는 이미 100명도 더 되는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우리야 이런 식의 분노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경우는 달라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노의 쓴물을 퍼먹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 시몬 역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지 엘리어트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에 따르면은 이 시몬 역시도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그를 표현하기를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이 바로 열심당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에 저항하던 비밀결사대입니다. 자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저주스러운 로마를 향하여, 로마에 대항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열심당 안에는 암살을 전문적으로 자행하던 시카리로 불리우던 자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 무도했는지, 누구나 로마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친 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노라고 과감하게 암살을 감행할 정도로 과격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열한 번째로 부름을 받은 시몬이 바로 그 열심당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시몬을 불렀던 것 때문에, 시몬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때문에 로마 당국의 그 의심의 눈초리와 심지어는 감시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열심당 출신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열두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시몬을 불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퀘션마크가 이거였습니다. 왜 시몬이어야 하셨을까? 왜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왜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꼭 시몬이 그 12명 안에 들어있어야만 하는가? 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시몬이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그래서 시몬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뭘 보면 압니까? 시몬이 명단에만 나와있지 뭐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있으나마나한 그 시몬을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불렀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던 본질적인 그 중심 속에는 저 불쌍한 인간이요, 그 증오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고 있는 시몬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그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게 제게 감격이 될까요? 우리는 늘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 필요해서 목사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재간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여러 지식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목사로 뽑았을 거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이 자리에 세우실 때, 오늘도 저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써먹을 게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든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일이 잘 풀리세요?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자꾸 부흥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약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약한 사람의 표본이니까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시려고 나를 뽑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하여금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면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하게 내가 약한 자, 내가 지혜 없는 자, 내가 미련한 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를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이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치료하시고 교정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저는 오늘 11번째 제자인 시몬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소명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갈래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소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요, 소명받은 사람은 증오가 아닌 포용력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 은혜로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갔어요. 자격도 없는데 자기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열두 공동체에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구성원들 중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는 세리 출신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 열심당원들이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 세리들은 그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군중들을 착취하고 그 불쌍한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열심당 출신인 시몬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마태는 암살 대상자입니다. 시카리를 시켜가지고 그냥 암살을 시켜버려야 될 그 대상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몬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역겨운데요. 그 마태만 보기만 해도 그 그룹을 뛰쳐나가고 싶은데요. 또 마태 입장은 또 어땠겠습니까? 시몬을 보기만 해도 막 경기가 할 것 같아. 저게 저거 시카를 품고 다니는 거 아닌가? 언제 자고 있는데 이 비수를 꽂을지. 이런 일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저히 포용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마음속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시몬과 마태를 한 그룹 안에 한 솥밥을 먹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이 일하시면 지상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몬과 마태가 함께 공존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마태도 있고 시몬도 있어요. 그래서 꼴보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 안에도 마태가 있어요. 다락방 안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나서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거리는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고 대인관계로 찾아옵니다. 와보니까 마태가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제 이 송림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직후에 한 서너 달쯤 지난 것 같아요. 공교롭게 바로 그 즈음에 우리 이 멀지 않은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조금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에 친담임 목사파가 있고 반담임 목사파가 생기고 교회가 좀 어려워져서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갓 이제 개척을 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한 분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뭐 친인지 반인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은혜를 엄청 받으셨대요. 그렇게 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저기 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어떤 성도가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로 들을 당시로 이 교회 내가 올 때가 못 되거나 뭐 그렇다나 어쨌다나 그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혹시 아직 계세요? 그분? 아마 뭐 떠나셨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그분이 뭐 그 다음에 뭐 마음을 바뀌고 두 분이 화해하고 어쩌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왜 여기 붙여줬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 제 설교 스타일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마다 추구하는 그 설교가 있고 또 설교의 관이 다르고 저는 이제 설교는 누구나가 어린아이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설교여야 되고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성경 공부하는 게 좋다는 그런 설교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저는 제 설교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잘 안 맞는 분 계실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빨리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또 적절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락방에서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저 인간이 있는 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붙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여준 그 한 사람 싫어가지고 피해서 딴 교회 가면 거기에 일곱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겪으세요. 그래서 마태와 싸워 이기고 마태를 누르고 이러려고 애쓰기보다는 정오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곁에 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정오심을 치료해 주시고 포용력으로 그를 보듬어 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식으로 그를 감싸 안아 보세요.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죽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저는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증오심 대신에 포용력으로 덧입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뭐 새벽기도 안만 나오고 뭐 하루 기도 수시간 성경 100번 읽어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증오심 대신에 포용력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관용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참 재밌는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이제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상처를 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걸 쭉 했는데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나가는데요. 여자분들에게 70몇 프로가 1번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2번 누구, 3번이 뭐 시어머니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쭉 다 순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아내가 1위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을 설문조사해보니까 당신을 가장 괴롭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1위가 직장 동료 혹은 직장 상사라는 겁니다. 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남자들이 참 치사한 사람들이구나. 밖에서 상처받고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푸는 게 이게 가정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직장에서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날 부대끼고 괴로움을 겪는 게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달으셨다면 내일부터 한번 태도를 바꿔보세요. 아, 그 사람 마태구나. 내 인격을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잘 숨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잘 포용하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깊이를 더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받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락방에 가면 꼭 미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자 훈련할 때도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냥 이렇게 뽑는데도 딱 들어가 보면 꼭 또 한 명이 다 박혀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 사람을 마음으로 마태로 여기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증오심 대신에 포용력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감사 안고 말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 관용이라는 거, 이 포용력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예화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3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이 3주가 여러분 말이 3주지 얼마나 이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행을 수행하는데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데 다 이제 흙이 가진 상태죠.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그 죽을 팔고 있는 가게가 보였나 봅니다. 말릴 겨를도 없이 한 제자가 막 달려가더니 죽을 퍼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죽 퍼먹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눈초리로 봤을까요?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너는 이제 파문이다. 너는 끝장이다. 지금 고행하는 이 과정에 3주간의 금식을 깨뜨리고 죽을 퍼먹는 이 미숙한 너는 이제 끝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프란체스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가 죽 먹는 그 제자 옆으로 막 뛰어가더니 이 프란체스코도 막 죽을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하는 제자들을 보더니 그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도 배가 너무 고팠어. 오늘로 금식이 끝이야. 자, 와서 너희들도 먹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스승 프란체스코가 진짜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3주간의 금식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스승이었지만 약해가지고 죽을 퍼먹고 이제 그 인생이 암담해져 있는 그 한 제자를 포용력 있게 감싸주는 그 프란체스코의 태도가 죽 퍼먹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잘 믿는 어쩌면
뭐 목사인 저 자신도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만 나 금식 잘한다는 거죠. 그까지 3주 뭐가 어렵냐는 거죠. 그러면서 경멸스러운 눈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날마다 이 독수리나 퍼붓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시해서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소 금기시하는 어떤 것들을 깨는 아픔이 있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을 내려놓는 아픔은 있다 할지라도 약한 지체를 품으려고 애쓰는 포용력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호가 이거면 좋겠습니다. 증오심 대신에 포용력을, 증오심이 아닌 포용력을,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심령이 포용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구호가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 진짜 기쁨을 원하느냐? 내면에 빼앗김 당하지 않는 기쁨을 원하느냐? 관용으로 주변 사람을 대해라. 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도 증오심 대신에 관용으로 더 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필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한테 하는 부탁의 당부가 이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요. 결혼 생활에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런 부분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랑 틀린 게 다 틀린 거예요.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시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은 나랑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한 세트로 묶어주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거의 베드로와 요한이 한조가 돼서 나갑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향적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변가입니다. 주로 청중을 휘어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요한은 정반대 성격이에요. 조용해요. 말수가 적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초반에 요한이 무슨 말을 했다, 요한이 가라사대, 이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베드로가 다 해요. 3천명 회개도 자기가 시키고 뭐 나서서 변론도 자기가 하고.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을 한조로 묶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이 인식을 잘 갖게 하고 서로가 보완하면서 나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용력을 갖고 싶습니까? 상대방이 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지난 연말에 너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에 기습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15명의 시민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재밌나?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그 15명이 한파를 만나서 사망했는데 그 한파가 몰려오던 그날 최저 기온이 몇 도였나? 영상 3도랍니다. 좀 놀라주실래요? 이 반응이 와야 그 다음을 제가 나가는데 3도에도 죽을 수 있지 왜 그래?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영상 3도에 1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사를 제가 많이 보다가 떠올랐던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서 제가 이제 한 주 전인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건강검진하면 이제 초미의 관심사 내시경이잖아요. 그거 힘드니까 이 내시경 어떻게 하지? 저는 뭐 피 뽑는 것도 좀 무섭지만 내시경을 어떻게 하지 이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긴장하면서 이제 뭐 들어가서 내시경을 받아보니까요, 아, 생각보다 그게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워낙 뭐 얼굴도 두껍고 속도 두껍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입 벌리고 호수 꺾고 이렇게 슥슥 들어가는데 보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역겹더라고요. 근데 눈 감고 있으니까 뭐 들어가는지 약간 느낌이 올라 하는데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그동안 제가 몇 차례 할 때마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초미의 관심사가 내시경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 요새는 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가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잠에 취한 상태로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면 힘이 안 든다고. 자기 그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받아봤는데 그거 전혀 필요 없다고. 그럼 뭐 가수면 내시경 받고 나면은 나중에 또 마취 깨는데 뭐 정신 없고 그러니까 그 잠깐인데 그 필요 없다고. 아니 우리 집사람이 또 당연히 그 또 제가 목사니까 목사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습니까? 그 불쌍한 성도가 내 말을 믿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수면 내시경 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막 얼굴이 막 어? 내가 당신 말을 믿어가지고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막 그 죽는 줄 알았대요. 막 하여튼 막 온 그 속이 다 뒤집혀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똑같은 병원에 가서 똑같은 호수가 들어갔는데 왜 나는 멀쩡해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제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맞아 죽죠. 제가 사과한 게 이거예요. 아, 나는 내 기준으로 그게 안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걸 당신한테 적용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다음부터는 제가 뭐 참으라 이런 말 하지 그냥 가수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강하다고 다 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영상삼도에도 15명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남의 충고 듣는 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이 가학 정세가 있어서 그런지 이 남이 이렇게 저를 지적해 줄 때 이 진심으로 저는 그게 참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을 간혹 제가 신뢰하는 분들을 불러서 자꾸 여쭈어봐요. 내 설교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비판을 좀 해보라고. 나도 더 성장해야 되니까 내 설교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그러면 보통 말 안 해줍니다. 아,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 그러다가 잘렸던데요 막 그러면서 말 안 해줘요. 그래서 아예 안 그렇다고 나는 정말 안 그렇다고 편하게 말하라고 그러면요 자꾸 제가 부탁하면은 처음에는요 뭐 아이 목사님 설교 완벽한데 뭐 흠잡을 게 있습니까? 아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진짜 말해도 돼요? 진짜 말해도 그러면서 이제 막 직격탄이 쏟아집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쏟아지면 막 제가 그때는 막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지난주 중에도 우리 두 교역자와 함께 깊은 제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근데 그게 저는 참 즐거워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적용을 하고 또 도입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가 보니까 남들도 그럴 줄로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을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정도의 전혀 상처를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러가지고 근데 설교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저도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 근래에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내시경 검사가 괜찮다고 모든 사람이 안 괜찮은 것처럼 내가 그런 부분에 강하다고 다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참 반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내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용력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여러분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소명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올바른 방향의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을 가지되 올바른 방향으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교정받은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시몬은 지금까지 로마 정부가 자기의 지상 최대의 적으로 생각했어요. 타도 로마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더 냉정하고 더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로마 정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압제자를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이 뿌려놓는 죄가 본질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품고 베푸는 이것이 가장 좋은 효과 있는 무기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저는 열정의 방향이 바로 잡히면 대인관계에서 포용력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무장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 엘리압이 옆에서 계속 간죽간죽 그 못살기 시비를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벅찬데 형이라는 사람이 계속 니까짓 게 양이나 치지 뭐 한다고 그래. 네가 어떻게 저걸 이긴다고 말을 해. 빨리 집에 들어가 발이나 닦고 양이나 지켜. 이게 어디서 급도 모르고 막 이렇게 계속 다윗을 향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엘리압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저는 너무너무 경외롭습니다. 다윗이 형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아요. 29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엘리압과의 신경전 소모하고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열정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를, 누가 적인지 누가 하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아무리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형은 자기의 형이지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자기의 이 분노의 에너지를 형한테 쏟으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감정의 에너지를 한 방울 돌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분노를 무서운 골리앗에게 쏟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에 정말 괴롭고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마치 오늘 교회를 들여다보면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가 또 직분을 맡은 성도 성도들끼리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과 형 엘리압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지만 여러분 남편이 타도 대상이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마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긍휼히 여겨야 될 용서의 대상이지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의 통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뭘 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 동역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쏟아부어야 될 열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소명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의지와 뜻을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름을 받은 이후 시몬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온통 머릿속에 타도 로마만 생각하는 시몬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 땅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독립된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였나 틀림없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 분석이 옳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시몬이 확답 받아놔야 될 게 이게 언제 우리 독립시켜 줄 거냐는 거예요. 언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정시켜 주십니까? 7절 8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환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열정의 방향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타도 로마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저 좋은 나라 하나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약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자들로 너희들이 서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교정시켜 주십니다. 시몬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교정하심을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던 제자들로 변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교회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천명이면 천가지 각자 각각의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런 이질적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큰 상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군가 확실히 판별이 됐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썸물을 흘려주는 일을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이 누구며 아군이 누군지 확실히 구별이 됐다면 엘리압과 다윗이 싸우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증오심을 내려놓고 포용하고 보듬어 안고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관용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증오심이 변하여 포용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방향을 잘 잡아서 쓸데없는데 감정의 에너지를 흘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의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